MBC가 베스트 논산천 분치아의 특설 무대에서 트로트를 네. 성인가요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냥 정감스러운게 트로트가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트로트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성인가요 가수로서요 이 트로트를 부르지만 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트로트의 매력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거든요. 요즘에는 젊은 가수들이 네. 트로트로 먼저 데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원 씨가 생각할 때는 트로트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단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공부합니까? 여러분 받아 적으세요. 두 가지로 요약한답니다. 네, 첫째. 네, 네. 첫 번째는요. 일단 트로트의 매력하면 또 꺾이잖아요. 꺾기. 네, 예를 들면은 사랑을 잘 박수. 있고요. 요약이 아니고 지가 노래하고 싶으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아무래도 이 트로트만의 이 특유한 흥이 더해지다 보면 네. 자칫 좀 가사가 유치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눈을 감고 자세히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네 인생사의 그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트로트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정확히 네. 알고 계시네. 박수가 막 나오네요.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트로트는 우리의 인생사를 노래하는 거다. 맞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거짓말을 좀 섞어서 할 수 있지만 노래 가사는 뭐 노래 부를 때마다 가사를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쫙 가사로 발표가 되면 그냥 끊임없이 불려지는데 그게 다 내 얘기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우리가 겪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또 사랑할 때 그 느낌 그대로가 그냥 노래로 가사를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네. 듣고 보니까 진짜 또 한마디를 요약을 이거 또 잘해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네. 여러분 신났을 때 술 한잔하고 노래할 때 우리 트로트하게 되지 가서 뭐 성악을 하거나 무슨 조용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요. 네. 대부분 우리 회사 회식을 가면 노래방에서 결국은 부르는 게 트로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바로 그 트로트의 중심 MBC 가요 베스트가 있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논산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네. 가수들도 유형을 보면은 어떤 가수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심금을 울리는 가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어떤 가수는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가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 네. 이분은 특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면 우리에게 행복감이 밀려오게 만들어주는 가수예요. 누구세요? 보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네. 함께할 때마다 늘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가수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진 씨를 소개합니다.